백은종 대표님이 좌우 통합 집회할 때마다 태극기 들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미디어치는 태극기 들고 배신 면제란 무리들이 하도 꼴보기 싫어서 유일하게 탄핵 뮤 집회할 때 태극기를 안 들었던 단체예요. 전광훈하고 엮이기 싫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태극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촛불도 들어요. 촛불도. 제가 어제는 대구에서 촛불 집회,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가 아니라 완전 순수 촛불 집회, 예, 거기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자, 서로의 정치적 판단 가지고는 우리가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박근혜 깔 만큼 다 까세요. 다 까고 박근혜 심판할 거 다 심판하고, 다만 그런 박근혜라 하더라도 조작날조 수사에 다한 것만큼은 우리가 잡아내줘야 된다는 거. 맞아. 그리고 그 조작날조 수사한 놈들이 대통령 법무자가 있는 거 절대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안 끌어내리면요, 저것들이 지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제가 조마조마할 정도예요. 조마조마할 정도. 중요합니다. 검사가 증거 조작한다는 개념은요, 의사가 환자가 들어왔을 때 칼로 난도질해버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유영철 같은 놈들, 유영철 같은 중범죄자들, 연쇄살인마들이요. 검사가 연쇄 조작했다, 연쇄살인마 똑같습니다. 제가 김진태 지사에게 또 묻고 싶은 거는, 연쇄살인마가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는 그 밑에서 강원도지사하고 하고 싶습니까? 그거? 그리고 그런 범죄가 지금 드러났는데 태극기 변절자들이 맞고 지금 촛불에서 조금 좀 어색해하지만, 제가 지금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에서 이 범죄 행위를 다 막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픽스라는 언론사에서 이제 이거를 심층 취재해서 이제 다 퍼뜨리고, 한마디로 그래도 대한민국 OECD 국가에 들어있고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중범죄 그거 드러난 거 은폐 못 시킵니다. 한 달 두 달 안에 폭발해서 드러날 거예요.